하늘궁 이료대담 228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비난은 인내로 막아야지. 비난을 폭력으로 막으면은 전쟁이 된다. 그 사람은 천한 인간으로 내려간다. 인내로 막으면 평화로워진다. 모든 것은 득과 실이 같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돌아오나? 병만 든다. 유와 무가 같고 행복과 불행이 같다. 일반 사람의 인태는 반세포의 정자와 반세포의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다. 다른 모든 세포는 완전세포다.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 이번 생에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현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악이 올 때는 선으로 막고 선이 올 때는 중도로 막아야 한다. 선이 왔다고 해서 기뻐하고 하면 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있을 텐데 그 투표함을 지켜야 한다. 보관하는 곳마다 가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선거를 해야 한다.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나중에 탑을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삼세라는 것은 천지인을 뜻하는데 이것은 무한대를 말한다. 인간들은 무한대를 돌다가 지구에 있는 거다. 일정 기간 있다가 쭉 끊어지는 게 아니다. 무한대를 돌다가 백궁으로 가게 된다. 허경영은 밤마다 백궁에 가는 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10분 정도다. 인간이 제일 속는 것이 시간이다. 나이가 든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고 젊은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세포가 늙으면 시간이 빨리 가게 느낀다. 세포가 젊으면 시간이 느리게 느껴진다.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백궁에 가면 레벨이 올라가기가 어렵다. 한번 정해진 것을 그 별에서 바꾸기는 어렵다. 백궁 사람이 지상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려갈 수 있다. 지상의 가짜의 삶이고 백궁은 실상이다. 지구는 카피, 이데아는 백궁이다. 인간은 별들을 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다. 그 과정에서 허경영을 만나면 백궁에 갈 수 있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라도 있었으면 허경영을 못 만났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뒤돌아보면 정말 기적과 같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이 200명이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또 5년 동안 싸우기만 한다. 차라리 허경영 찍고 돈이나 받아라. 허경영은 불경, 성경을 이용해서 설명해준다. 허경영의 분석에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아라. 언론이 뭐라고 하든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